네, 글로벌 라이브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공지사항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이 끝나면, 썸머타임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부터는 밤 10시 반이 아니고 밤 11시 반에 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글로벌 라이브 3프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향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교수님과 함께 많은 진행자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좀 체력을 좀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시 반에 시작하면 조금 더 피곤하시거든요. 네. 한번 열심히 좀 시간을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회식하시면 거의 못 봅니다, 장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제 미리미리 예약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많이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볼 건데요. 한번 저희 준비된 자료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번 MS 좋았습니다. 7.26% 올랐죠. 시장이 잘 나왔고 시장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번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12.5%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왜 올라갔냐면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AI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AI에 대한 그 매출은 엔비디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구글도 역시 실적에 대한 호조 때문에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넘어가고요. 4번 테슬라인데요. 무려 한 주 동안에 22%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요.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네요. 테슬라가 이끌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요즘에 다닐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테슬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야 됩니까? 뭐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요. 테슬라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그러면, 보유하는 게 맞는데, 보유하려고 그러면 테슬라의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예. 우리 교수님처럼 막 1억씩 질러버리시면, 그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교수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멘탈이 흔들립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득 많이 봤다 그러면, 조금 한 20%면 10% 줄이고, 조금씩 그렇게 해야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테슬라의 힘이 상당히 진짜 시장이 강한데 어쨌거나 테슬라의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이 아마존이고 6번이 애플인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주간으로 이거 주간 흐름입니다. 주간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마존 1%가 넘게 올라왔고요. 애플이 0.75%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시장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미리 많이 올라온 거에 때문에 일단은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가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겁니다. 카드사가 결제할 때 페이팔, 스퀘어 등 같은 기업들의 뭔가 결제하고 나서의 어떤 그 인센티브를 나눠먹었다. 그러니까 뒷돈을 주고 뭔가 좀 협상이 있었다고 보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가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고요.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사건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뭐 5번, 6번, 아마존, 페이스, 애플, 그 다음에 카드사 외에는 대부분 다 그럭저럭 한 시장 흐름을 보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이름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네. 그냥 메타가 아니고 끝에 메타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데 바뀐 게 이게 정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을 치시고 나서 심볼이 안 나오니까 당황하시고 계시는데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뀐 데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시간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은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늦은 사이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 기업들이 아마도 메타 플랫폼 바뀔 거니까 혹시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또 이겁니다. 이거 테슬라인데요. 아, 이게 봉 길이가 말입니다. 봉 길이가 이게 10월 월봉이거든요. 예. 봉 길이가 엄청 큰 봉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44%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봉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정말
큰 견인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정도 봉 길이가 나온 건 저도 처음 봅니다만 굉장히 큰 봉이 나왔고 여전히 그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약간 이렇게 뭐 어떤 그 흐름이 나오는데요. 큰 봉이 나오고 잠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큰 봉이 나오고 잠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은 큰 봉이 나온 다음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테크니컬 부분입니다. 이건 뭐 네. 우리가 알고 펀드멘털 관계없이 약간 흐름이 동조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흐름을 반복한다고 그러면 조금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약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물론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크다 보니까 파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비중을 줄여가면서 투자 금액을 줄이시면 오히려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1200달러 언저리까지 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1200이요? 예, 근데 보니까 테슬라로 돈 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보통 억단입니다. 억단이. 막 조금만 돈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갖고 지금 막 주식을 팔까 막 고민하시는데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테슬라 보면서 여러분 테슬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서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내가 1억을 넣었으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는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아주 저점에서 끝까지 가져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요. 제가 납니다. 제가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전히 13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다수 분들이 주식을 팔고 한번 정리하고 다시 들어온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저점에 사갖고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3개월 동안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큰 봉이 나오는데 이게 11월부터 12월 1월까지의 모습인데요. 제일 큰 봉입니다. 네. 1949년부터 투시인데요. 야. S&P 500이 4.3%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예. 왔다. 그다음에 다우도 역시 4.3% 가장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왔다. 그다음에 또 나스닥도 역시 1971년부터 가장 크게 올라가는 때가 왔다. 6.3%.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까지는 정말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통계가 틀리지만 한 반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타 랠리, 연말 랠리, 1호 효과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런 통계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3%, 6.3%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EQL이 있습니다. EQL ETF가 있고 SPY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림이 안 나가는 바람에 EQL은 뭐냐면요.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500분의 1씩 각각 균등하게 들어간 ETF. 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애플 상관없습니다. 네네. 모든 종목들이 500분의 1로 일단 표기가 된 ETF고요. 스파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뭔가 시총액 큰 기업에 가중을 주는 방식. 그러니까 애플이 6%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 각각 특성이 다른 ETF인데 보통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EQL이 25%, 그다음에 네. 스파이가 24%가 똑같은 모습인데 네.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 네. 시가총액 큰 거에 가중을 더 주게 되면 네. 그들이 시장 이끌어가는 모습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오히려 EQL이 약간 이기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말을 좀 풀어드리면 네. 비주류 주식의 약진, 그 반란. 뭐 반란. 예. 아. 약진하면 좀 뭔가 네. 느낌이 좀 약하고 예. 반란. 뭐 예. 반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아직 좀 애플하고 아마존이 빠지는데 장은 올랐거든요. 네.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열심히 달리는 바람에 웬만한 하락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나는 스파이가 아니고 균등하게 들어간 ETF를 그걸 투자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EQL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5년 동안 그림 같이 볼게요. 이렇습니다. 5년 동안에 EQL이 85%, 스파이가 12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 원래. 그렇네요. 이게 맞겠죠. 근데 네.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올해 달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 자그마한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제가 이 그림 왜 보여드리냐.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과 아마존이 재미가 없다. 혹은 만약에 빅테크가 조정받는다 해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시장을 메꿀 거기 때문에 웬만한 하락이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간혹 가다가 균등하게 투자하는 걸 굉장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ETF는 EQL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올해 어떤 업종이 1등 했냐면 에너지, 금융, 부동산이거든요. 에너지, 금융, 부동산은 우리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런 게 맨 앞에 와 있다 보니까 솔직히 해서 그런 것도 힘을 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온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0개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 연행이 있다고 그러면 잘 안 빠질 것 같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끝난 다음 애플의 투자적인 변화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도 빠짐없이 목표 주가를 그냥 동결하거나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약간 부진했죠? 부진했지만 목표 주가 상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JP모건체이스는 180을 제시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펜하이머는 5달러 올렸고요. 그다음에 바클레이 3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대부분 다 올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여러분들 실적이 좀 못 나왔지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아이폰을 못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딴 거 사시는 게 아니고 다음 분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연되기 때문에 시간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월가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목표 주가 내린 아이비는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마존은 너무 많았고 제가 빼고 간략하게 기사로만 갖고 왔습니다. 총 15개 아이비가 의견을 조정했는데요. 다 하향 조정했고 한 군데만 올렸습니다. JP모건 체이스만 4,100에서 4,350 올렸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평균 100달러 이상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쨌거나 아마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게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애플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진짜 우등생은 우리가 보통 시험 당일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공부해야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실적 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올라온 종목들이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편안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뱅크 아메리카. 제가 이거를 가져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요? 아니, 베어드가 갑자기. 예. 아니 그 수많은 은행 중에서 하필이면 뱅크 아메리카를 투자하기로 하향시켰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까지 얘기했는데 나 욕먹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어드는 이미 네. 목표 주가를 42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42달러를 제시했어요. 이 네. IB는. 다만 의견만 중립해서 시장 하위로 내린 건데요. 시장 수준 하위면 약간 매도원에 가까운 그런 의견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가보다 12% 떨어져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네. 안 좋은 거죠. 네. 안 좋은 건데 이미 그 은행주들은요. 대부분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매수 11개, 중립 3개, 매도 한 건 있으면서 얼추 중립도 있고 매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나오는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놀라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게 매도 이유였습니다. 실적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쯤에서 한번 잘라주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뭐 한 1년 동안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제가 오늘 질문 드립니다. 이거 왜 올라갈까요? 장 본부장님의 픽이니까. 아니 우리 교수님도 농담이 요즘 저도 많이 배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왜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을까요? 희한하잖아요. 네. 베어드가 이걸 내렸습니다. 그런데 네. 올라갑니다. 주가는. 금리 그거 그런 건가? 기본적인. 금리요? 네. 금리 흐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10년물 국채수는 약간 올라갑니다. 거의 뭐 변화 없이 유지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같이 뭐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단 예 골드만삭스가 똑같은 날 같이 컴피션 바이리스트에 이거 올렸어요. 그런데 예. 이미 2015년부터 리스트에 추가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냥 재확인 한 거예요. 우리가 컴피션 바이리스트에 올린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죠. 베어드가 큽니까? 골드만이죠. 여러분들 직원 수가 베어드는 4,500명이고요. 네. 골드만삭스 딱 10배입니다. 35,000명. 규모가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일단 신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골드만삭스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약간 의심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날 의견이 같이 나왔고 한쪽은 매도 의견 한쪽은 강력 매수를 제시하다 보니까 극과 극인데 지금의 흐름은 골드만삭스 의견에 약간 더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해서 지금 이제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1년 동안에 뱅크 아메리카는
10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금융주의 상승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저는 뭐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게 봅니다. 뱅커 오늘까지 있습니까? 전 그때 사라고 하셔서 전 진짜 샀다니까요. 잘하신 거고. 네.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녁 한번 모셔야 된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두 배 올라가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예. 103% 숫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져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많이 올라온 종목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금씩 비중을 더 줄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쨌거나 베어드하고 골드만삭스가 싸움을 했는데 일단은 예, 골드만삭스 승으로 지금 보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스테픈스 IB에서 일단은 그 투자액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전 이거 보면서 정확한 지적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목표주가 118에서 13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내년도에 바리스타한테 급여를 두 번 인상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네. 그 급여를 뭘로 줄 거냐? 네. 이 감소하지 않겠냐 했는데 네. 중요한 게 뭐냐? 이 베어드의 아니 이 스테판의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네. 눈물 납니다. 눈물이. 오, 왜냐하면 딱 보시는 것처럼 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또 다른 경쟁력이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노동력은 또 다른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들이 그렇게 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건가 아.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것 쪽에. 그래서 일단 뭐 사실 그 이런 분도 계시죠. 너 일한 만큼 돈 줄게. 네. 짜게. 네. 막 옥죄듯이 주는 분도 계시고 후하게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뭐 우리 교수님이야 후자겠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 적어도 직원들을 먼저 부양시키고 급여를 많이 준 다음에 일을 시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죠. 뭐 이왕이면 손님이 오게 되면 더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럼요. 회사 위해서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오른 거기 때문에 목표주가 올린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그다음에 이런 직원들 급여 때문에 좀 빠진 거라서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자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히려 스타벅스는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매일 한 번씩 가는데 내일부터는 예, 두 번 이상 가볼까요? 돈이 많이 들겠죠? 지금 4,100원입니다. 아직까지. 예, 네. 예. 한 번만 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밑에 있는 선이 실적 EPS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네. 실적이, 이익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실적 발표할 때 이만 이만한 실적을 예상합니다 한 다음에 실적이 뚜껑이 열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겁니다. 1분기, 아, 지난 4분기에 그랬고요. 1분기에 그랬고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도 계속 연속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전망했는데 실적을 공개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혹시 너무 낮게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오히려 실적이 열릴 때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사단 치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지금의 어떤 이 S&P 500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강하고 중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뭘라고 표현했냐면 뒷심이 강하다. 뒷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마치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특유의 정서 있지 않습니까? 뒷심이 강한 거 그런 거 보여주듯이 실적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줘갖고 이런 흐름대라고 그러면 어차피 실적이 정해져도 수적이 공개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위에 있는 선 2022년은 약간 멎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도 가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연속 4번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만약에 4분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5분기 연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탄핵 기록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빠르게 봤고 그다음 오늘 좀 질 때가 벌써 됐어요. 왜냐하면 아 오늘 참 늦었군요. 예, 예. 예 오늘 11월 1일입니다. 예. 11월 1일. 예, 11월 1일. 11월 첫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아주 강한 시장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P 500이 0.24% 플러스고요. 다우가 0.27%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19% 올라오면서 예, 3대 지수가 깔끔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예, 오늘도 3%가 올라갑니다. 예, 1147.08달러. 예, 1200 슬라가 뭐
멀지 않았죠? 조금만 더 힘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근데 이게 사실 이 테슬라가 한번 불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 무서운 저거, 네. 저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오준 다음에 하락할 걸로 보이니까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깔끔하게 기사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사가 몇 개 나왔는 거 보시고 교수님 좀 해도 상관없겠죠? 전 상관없습니까? 뭐 그 아까 저기 방송 사고 나서 탈진을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아까 제가 들어올 때였는데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거의 얼굴이 그냥 너무 당황하신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노래 못합니다. 여기서 진짜 다 사람 다 공격하는데 여기 노래한다는 거는 이제 또 앞에 무슨 정호 또 별명 생긴다 별명.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할리 데이비슨이요. 실적이 잘 나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원래 EU하고 있었던 알루미늄에 관련된 관세가 이게 해결되면서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됐으면은 관세가 56%가 붙거든요. 네. 해결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혹시 오토바이 타십니까? 아유 저는 무서워서 못 탑니다. 조그만 그거 타시잖아요. 그건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노래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시키지 마시고요. 그런데 예. 하여간 우리 교수님이 친환경 쪽에 네.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는 음원 기업인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 이게 음원 관련해서 좀 뭐 글쎄요. 저는 이거보다는 애플 뮤직을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탑픽이 나왔으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바고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실제 이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들 쪽으로 좀 매출이 올라올까 싶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트리바고 이용하신 분도 계시겠죠. 다만 오늘 트리바고는 올라가는데 트립 어드바이저는 오늘 두 단계 의견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여행 사이트가 부킹홀드스입니다. 예. 가장 크고 돈도 잘 벌고 예. 그다음 두 번째가 트립하고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충 여행 예약 사이트는 부킹홀드스만 매수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C는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실적이라기보다는 2020년 그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영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봅니다. 네. 여행에 대한 게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영화라는 게 늘 얘기합니다만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미국도 잠깐 보지 영화를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아니 원래부터 팬데믹 이전에 영화를 많이 안 봤습니다. 넷플릭스 봤지. 그러니까 영화 뭐 된다는 건 조금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디어는 디어가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디어가 왜 그러냐면 35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예, 모더나는 지금 11세 17세까지 코로나 그 접종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그 중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 모더나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악재가 많이 터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악재가 터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어떤 휴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샤오펑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딜리버리가 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오는 빠져요. 리오는 딜리버리가 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리오, 리오토, 샤오펑이 있는데 오늘 샤오펑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지금 장 출발 상황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월 달 시작했는데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상수 출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맵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예. 실시간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시죠? 테슬라 또 올랐어요. 2% 가까이. 예, 이렇게 올라가고요. 테슬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마존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의외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네. 애플도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빅테크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오늘 빅테크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제 테이퍼링이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FOMC 미팅이 이어지는데 네. 테이퍼링이 아마 일정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약간의 긴축이 더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10년 국채수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빅테크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그냥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융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네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카드사는 오랜만에 반등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은행주들이 좀 간만에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엑스모빌이 올라가려면 엑스모빌이 그렇게 어려웠으면 작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어려웠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배당을 인상시켰습니다. 의미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배당을 삭까 말까 고민했는데 네. 올해 인상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비들은 대부분 다 녹색입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이네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오늘 방송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오늘 백브리핑 그 진우 형님, 그 안순창 형님 원조 네. 출연했거든요. 아, 오늘 거기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 8시부터 지금 계속 쭉 8시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뭐 모처럼 이제 진우 형님, 승찬이 형님하고는 모처럼 이제 승찬이 형님 처음이군요. 방송도 같이 하고 재밌었는데 갑자기 이제 줌 연결이 아, 줌 이제 연결.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아유.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덕분에 이렇게 또 14,000명의 동접자와 함께 네, 훈훈하게 네. 끝날 수 네,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장도 좋고요. 장도 좋고요. 자,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들보다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문세 노래 기대할 거예요. 예, 본부장님은 만류하셨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세 노래요? 이문세가 18번이에요. 제가. 아, 이문세가요? 네. 네. 자, 하여튼 오늘 참아주셔서 네. 그리고 계속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엔 더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